연합인포맥스의 아이돌이죠. 네. 월화수목 금금금 나오시는 우리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정말 얼굴이십니다. 정말 아이돌. 우리 안지원 신한금융투자 PB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지금 두 분이 서로 자리를 바꿨어요. 왜요? 안 팀장님이 원래 왼쪽에 있었다가 오른쪽 네. 오셨는데, 아, 양쪽으로 이제 환하게 하시려고 지난번에 여기를 환하게 하셨고 이번에 이쪽으로 환하게 하시고. 예, 왜 제가 약간 옮기셨는지. 오른쪽 그게 이제 각도기 채널에서 하도 오른쪽 얼굴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서 아, 네, 왼쪽 하면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쪽이 더 자신 아, 있다. 그렇죠. 네, 아, 예, 괜찮습니다. 어디로든 오징어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무슨 머리만 말씀을. 많으면 되죠. 네. 남자는 아이고, 머리 깜짝이야. 아닙니까? 예. 머리만 많으면 되지 무슨 오징어. 아이고, 오징어는 원래 털이 없어요. 네. 아, 너무 그 생물학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네. 네. 혹시 알겠습니다. 분양되면은 제가 흔쾌히 우리 각종 인기 아, 좀 분양이 위해서. 된다면? 네네. 한 10분의 1 빼도 전혀 티가 안 나시긴 전혀 하는데. 안 나요. 네. 어떻게 저 나이도 목도로 저렇게 빽빽하게, 아마존 밀림처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부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제 불찰이네요. 괜히 쓸데없이 지금 몇분 지나갔는데. 아니, 오늘 시장, 뭐 사실은 왜 저희가 이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별로 시장 분위기 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분위기 좋게 해보려고 한 건데 더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시장 오르는 듯 하다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죠? 네. 나치파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뭐, 야간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0.4%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 그래서 뭐, 장 분위기는 초반에 좋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주르륵 계속 이제 매도를 하더라고요.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주변 아시아, 홍콩이나 이제 중국 시장 생각해보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한0.4% 정도만 빠졌고요. 코스닥은 뭐 0.07% 올랐으니까 거의 그냥 보합세 유지를 했는데 오늘 뭐 마카오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퍼지면서 다시 좀 셧다운 우려가 좀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카오 세수의 한 80%를 차지하는 카지노 산업까지 이제 셧다운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영업 정지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래도 카지노만큼은 비중이 워낙 크니 중지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막 카지노까지 막으면서 본격적으로 좀 중국 시장이 오늘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항상 이상한 루머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또 중국에서 뭐 완다그룹이 20조 원대 분식회계에 뭐 휩싸였다 뭐 이런 보도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시장의 루머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좀 돌았지만 사실 홍콩 시장 반응을 보면 뭐 특히 부동산 업체들이 뭐 주가가 더안 좋거나 아니면은 그와 연관된 은행들이 더안 좋거나 이런 움직임은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내에서도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오늘 12%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 회사도 뭐 전혀 사실무근인데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루머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여러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 그리고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도 회사 IR에 이제 통화를 해서 그게 아니다 사실무근이다라는 IR 의견도 좀 전하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정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매수 주체가 없어요. 이런 선물, 외국인들 선물 트레이딩 하는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만 나오고 용기 있게 이거 싸니까 내가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모 펀드 시장이 죽으면서 사실은 ETF는 전 패시브지 않습니까? 시장 추종을 하니까 이 정도면은 외국인들이 던져라 내가 받아줄게 공매도가 던지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받아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공매도를 어떻게 막을까 이 얘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여러모로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좀 스타 공모 펀드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조성해 주신다면 공매도가 나와서 공매도 잘못한 애들 그냥 피 흘리면서 끝나는 그런 일들도 가끔씩 봐야 되는데 이건 여지없이 통하거든요. 그런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네. 김인수 대표님? 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안타까운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안타까운 현실에, 네. 아, 그냥 같이, 뭐,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벌써 지금 3월 달부터 이랬습니다. 그 3월 달까지는 1월 달에 확 빠지고, 3월 달에는 용감하게 저희 다, 파생도 누구 총대 맨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죽더라고요. 거기서 죽고 외국인들이 너무 과격하게 포지션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박도기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거의 전장에서 왜한 2차전 정도 이렇게 싹 끝나고 고요한 분위기 있죠. 네. 근데 벌써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나머지 잔존 세력이 얼마 있나 이렇게 그냥
그 공격하는 쪽이 지켜보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항할 힘이 없는 단계예요 지금.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얘네들 참 2시 반 넘어서 어떤 변화가 나온지 아십니까? 어떤? 장중에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 선물 매도 포지션 쫙 갖춰가지고 또 한 2340 깨질 듯이 하다가 종가상으로는 다 돌렸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로 전환됐고요. 현물은 거의 뭐 돈돈으로. 지난번에도 외국인이 한번 이런 플레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날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와요? 갭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내일 미국 시장 봐야죠. 조금 얄밉네요, 그죠? 그 시장 참여자인 사람으로서 옆에 있으면은 일단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러고 싶어요, 요즘에. 그러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주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매수 주체라는 게 결국은 또 뭔가 심리 내지는 재료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비빌 언덕이 마땅치 않아서 이제 그런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자, 아까 나치파님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 코로나 재확산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국내에서도 확진자 다시 2만 명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또 백신주는 조금 좋고 리오프닝 좀 안 좋고 뭐 이런 다시 약간 코로나 초창기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이죠? 아, 오늘도 사실 업종 상승률 상위 업종들은 전부 다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일요일 날 그 주말 효과 제외하면 최근에 한 6일 연속으로 계속 2만 명 근처까지 나온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서 전문가들이 이제 가을쯤 지나가면 이제 하루에 15만 명, 20만 명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정말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동조하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도 의료정밀 섹터 ST바이오센서가 속해 있는데요. 10%나 상승을 해서 끝났고요. 두 번째 업종 상승률 상위는 의약품 섹터. 여기도 항상 이제 코로나가 많이 퍼지면 올라갔던 이 회사들입니다. 일동홀딩스, 진원생명과학, SK바이오사이언스, 뭐 백신이나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오늘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리오프닝주 네. 최근에 뭐 약간 여행,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거 잠깐 좋아진다다가 여행 섹터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업종 하락률 1위가 일단 항공주들이 속한 운수창고 업종이 기록을 했고요. 뭐 진에어, 대한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이런 대형항공사 LCC 가리지 않고 다 3-4%씩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행주들도 오늘 당연히 많이 빠졌고요. 뭐 여행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7%나 이제 하락을 했고요. 여행주 중에서는 이제 사실 마카오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 마카오 행정장관이 11일부터 18일까지 생활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영업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카지노 산업까지 중단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도 굉장히 요즘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자회사 마크호텔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그 소송도 지금 걸려 있고요. 이 마크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째 적자라서 하나투어도 3년째 적자죠. 그리고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이제 사업을 접는다라고 공시도 냈었습니다. 아 이거 여행업종은 참 그러네. 이게 코로나 2년 동안 너무 힘들다가 이제 조금 좋아질만하다 싶으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또 사람들 소비량이 좀 주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또 다시 코로나 창궐 얘기가 나오고 여행 섹터 뭐 이렇게 계속 이대로 버려져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여행도 그렇고 리오프닝 쪽은 일단 첫 번째가 환율 아닌가요? 환율. 네, 환율 타격이 일단 첫 번째일 거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아무리 지금 항공주가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가 저렇고 환율 저렇고 그러면은 일단 비빌 언덕이 좀 위축이 돼 있겠죠. 물론 대한항공이야 뭐 화물 운송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업체들은 게다가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적자 보고 있는데 또 계속 거기다 운영 자금 또 어떤 고민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코로나가 계속 또 왔다 갔다 하는 현상. 근데 박사님 부스터샷 맞으셨습니까? 저는 두 번까지 맞고 말았던 것 같아요. 걸렸죠.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예, 자연 부스터샷 맞기 전에 그냥 걸렸어요. 자연 부스터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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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네, 둘이 똑같이 걸렸습니다. 똑같이가 그, 아니라 제가 먼저 걸리고 다음에 걸리셨죠. 제가 학동님한테 올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꾸 이렇게 사람.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왜 말고 들어가세요. 네. 예. 아, 요즘에 보니까 부스터샷 얘기가 또 다시 뭐 의무와 비슷하게 또 얘기 나오는 거 맞았어요?
저는 3차까지 맞았습니다. 역시 몸 관리하시는 분은 역시. 네. 근데도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서 되면서 이게 한 뭐 6개월 정도 맞고 지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걸리신 분도 이 자연 면역이 아니라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할 수밖에 없 맞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SK 바싹 이게 바싹 올라오는 게 이게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어서 그나마 남아 있는 토종 백신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승인 받아야 되는 과정은 남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했으면은 몇 차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 계속 뭐 맞으려고 하게 되면은 또 여기서 효과는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개발한다 백신 개발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이런 쪽이 그나마 매매하는 입장으로는 뭔가 살아있는 것들 진단 키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아예 안 되면은 그냥 손 놓고 있거든요. 아예 장 재미없다 이러면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뭔가 살아있는 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좀 찝찝하죠 이런 거 사람 네. 움직이는 게. 그러게 아니 이게 참 코로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다시 좀 확산이 돼도 예전처럼 이렇게 막 봉쇄가 전면화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예 이렇게 밖에 안 다니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 좀 약간 밖에는 다니는데 외국에는 못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공주들이 결국은 항공주들의 회복 여부는 19년도 좋았을 때를 회복할 거냐 여부인데 제대로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객 수가 지금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냐 이런 것만 보면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그렇죠. 여객 수 같은 경우에는 막 400% 증가했고요. 6월 달에 국제선 같은 아니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이미 활발하게 다녔기 때문에 한 6% 증가밖에 안 나왔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19년 대비 한 17% 수준밖에 회복이 안 된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객 총 여객의 회복이 너무 지금 더딘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국내 여행은 뭐 100만 원씩 주고 가는 비행기 티켓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외를 가야 비행기 티켓이 올라가고 그래야 항공사 수익도 달라지는 건데 그게 결국 17%밖에 회복을 못했다는 건 절반이 가도 적자가 날 건데 그렇죠. 절반 반의 반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항공주들이 제 기억에 저가 항공사들이 최근에 계속 유상증자로 그렇죠. 많이 좀 그렇죠. 연명을 한 것 같은데 연명을. 네. 이것도 그럼 약간 한계 상황에 오는 6개월마다 한계 상황에 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최근에 했던 그 뭐 유상증자 건들이 다 이제 마지막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이렇게 다시 재확산되고 한다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까지 이제 대형 항공사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잘 방어를 했던 게 여객 수는 좀 모자라더라도 그거를 다 커버를 항공화물 쪽에서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6월달 수치를 보니까 항공화물 쪽도 이제 피크아웃 찍고 내려가는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죠. 항공화물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 화물 수송량이 6월 달에 전년 대비 11% 감소를 했고요. 대한항공만 보면 13% 감소, 아시아나도 1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객에서 이거를 충분히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와중에 화물의 피크아웃이 보이니 오늘같이 이제 대형항공사 LCC 가리지 않고 다 하락했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외여행 가시겠어요? 가라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아직은. 네, 한국 분들은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결국 한국 사람이 타줘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조심스러워서 완벽하게 좀 해제가 되는 마음 편안한 정도 수준까지 가야 모험적이신 분 몇 번 빼고는 움직이겠죠 대중적으로. 그러려면 상당히 시간 걸리겠죠. 요즘 보니까 가면은 스타가 돼요. 해외 갔다 오면. 네, 갔다 오면. 해외 갔다 오면. 네. 그러니까 가서 보통 오니까 뭐 하냐면은 고프로 아십니까 고프로? 네. 네. 예전에 자전거 타실 때도 달고 타셨잖아요. 네. 네. 그거를 들고 여행 유튜버처럼 네, 갔다가 가서 저희가 아직 못 가다 보니까 거기서 좀 예전에 가보고 싶었던데 뭐 유럽 쪽에 동구 유럽 이렇게 한번 갔다가 오면은 거의 뭐 조회수가 떡상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거 하나 들고 대리 만족 네 대리 만족이 아직까지는 엄청나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저 제주도까지는 얼마예요 비행기 항공 비행기가요? 네. 저도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조회는 안 해봤는데 네. 많이 올랐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한 봄에 갔었을 때는 그래도 한 5만 원? 네? 7만 예? 원? 아니에요. 봄에. 아니에요. 훨씬 비쌉니다. 그래요? 아니 평일에 안 바쁠 때. 예. 뭐 새벽 6시에 가신 거 아니고요? 아닌데. 작년 봄 아니고요? 아니 올해 봄에 뭐 행사 있고 뭐 네. 모임 있어서 갔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사실 연합
뉴스 경제 TV 잘 되려면 저희들 여기 말고 해외 로케 같은 데 가서 해외 로케 하면은 구독자 떡상할 수도 있죠. 지금 브이로그로 그러니까. 찍으면서 네, 저희 찍으면서 네. 이 환경에서 우리가 경제를 바라볼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 거. 일본은 네.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일본은 지금 너무 너무 좋죠. 지금 네, 지금 아베 이게 다 본부장님을 위한 방송이죠 지금. 지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떴어요. 오늘 아침 장 중에 2%까지 떴다가 정말 신기하다 했는데. 지금 엔화가 137엔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근데 사실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 뭐 여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극장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극장 관련된 거? 카지노도 카지노? 있죠. 카지노? 네. 그런 쪽,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쪽도 막 네. 이게 풀리면 공연 활성화한다 하는데 그쪽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네. 리오프닝도 이제 오늘은 밀렸지만은 13일 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 또 방역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확산한다고 해서 예전 정부처럼 똑같이 거리 두기 운동하고 또 몇 명 제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 방역 철저 또 뭐 있죠? 네, 그냥 약간 한다고 하더라도 체계가 과거 수준을 타이트하게 돌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느끼는 뉘앙스는 저희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거 강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공약이 그랬지 않습니까? 거리 두기 운동 이거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무슨 방법으로 대한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거 되게 한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리오프닝 쪽이 더 심리적으로 영향을 위축을 받느냐 아니냐가 여기서 결정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어떻게 잘 나오겠죠? 며칠 날 나온다고요? 13일 날 나온 걸로 알겠습니다. 13일이면 예. 지금 내일 모레 아닌가요? 네. 수요일 나오네. 예.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 날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날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다른 섹터 좀 넘어가 보시죠. 그 최근에 약간 유가 올라가면서 그때 한참 화학업종도 좋았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이죠 지금? 일단 유가가 1분기보다는 그래도 120불 찍고 100불, 102불, 102불, 103불 정도까지 내려놨지만 그래도 1분기보다는 많이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화학도 오늘 말씀드린 부타디엔 가격도 1분기 대비해서는 한 40%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부타디엔을 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합성 고무다. 그럼 합성 고무 가격도 그 정도 올라줘야 좀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방 수요가 뭐 경기 침체 우려다 뭐다 하다 보니까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제품 판매 가격을 원재료 오른 만큼 반영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화학 업체 중에서도 금호석유가 8%나 크게 하락을 했는데 마찬가지 이유였고요. 뭐 원재료 부타디엔 가격은 뭐 40% 올랐는데 SBR 이 합성 고무 가격이 2분기에 1분기 대비 2%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주요 제품 중에 이제 엔비라텍스도 한 6% 상승에 그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 훼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합성 고무 부분만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73% 줄어들 것이다. 전 분기 대비로 하면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요즘 뭐 좋은 섹터가 없으니까 뭐 화학주 이것도 뭐 그렇게 떨어지는 게 이상스럽진 않은데 다른 업종 대비로도 좀 하락률이 심한 편인가요? 아니면 좀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나요? 아마 좀 횡보하다가. 요즘 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화학 쪽이 어려운 게요. 저희가 알다시피 공급 쪽에 여러 가지 나오는 변화 체크하고 수요 쪽에 변화 체크하고 이거 다 어떤 때 스프레드가 또 좋아서 좋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서 또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수요 쪽 보게 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유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납사를 기준으로 딱 나오면서 이제 이게 정제하는 품목들 납사를 기준으로 이걸 갖다가 다 예, 저 석유화학 업체들이 변신을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일단 다 오르지 않습니까? 오른 거 가지고 수요 보면서 거기서 이 스프레드도 맞춰가야 되는데 어렵죠. 딱 요즘에 그나마 롯데정밀화 이거는 그나마 암모니아부터 그 석탄의 밸류체인으로 나오는 이쪽은 좋다고 하면서 그나마 버티는데 막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괜찮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화학 업종은 지금 그러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오늘 주가 중에 보니까 그 현대사료
오늘도 한 6% 가깝게 오른 것 같은데 사료업종 이쪽은 뭐 지금 계속 이렇게 좀 그럼 전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이제 곡물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네. 그게 좀 부각이 되면 이제 그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사료주들이 많이 오르고 했었는데 최근까지 좀 원재료가 좀 빠지듯 싶더니 오늘 또 최근 며칠 사이에는 또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다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사료는 사료주가 아닙니다. 그럼 뭘로 봐야 되죠? 네, 그냥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 따로 떼어놓고 네. 그냥 저기 어디 NFT화 시켜서 그냥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대 사료 제외한 나머지 사료 업종은 사실 별로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확인이 됐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다 이제 곡물 가격 오른 걸 가지고 전가를 시키면서 이만큼의 마진이라도 제가 계속 챙기겠느냐? 별로 안 남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오래된 회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력으로 밀어서 아이 우리 김 사장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올리면 우리 다 죽자는 거야 뭐야? 그러면은 그냥 예 그냥 그렇게 요 정도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서 넘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수익을 제대로 반영 못합니다. 그런 정도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업체들은 환율 올랐잖아요. 네. 수입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중이 되는데 그거를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애를 먹는 사료업체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죠. 무조건 좋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킨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솔직히 그렇죠. 웬만한 업종 아니면. 뭐 좀 좋은 거를 조금 찾아보려고 좀 여쭤봤는데 없네. 필수 소비재가 좀 좋지 않을까요? 네. 그나마 전가가 쉬우려면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줘야지 가격도 올리잖아요. 그게 시장에서 또 인정을 받고 그러려면 뭐 필수 소비재가 그나마 가장 방어력이 높은 필수 소비재 않을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음식료죠. 음식료. 음식료. 안 먹고는 못 사니까. 네. 네. 그 음식료는 필수 소비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사료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사료는 누구한테 장사하냐면 농민한테 장사하는 건데 농민한테 가격을 팍팍 올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환이나 이런 거 원재료 가격은 그대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식료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음식료 쪽도 전가를 할 수 있지만 소비 자체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안 먹고는 못 살래요. 안 먹고는 못 사니까. 네, 그거는 네.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아주 네. 비싼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좀 또 생각해 볼 게 음식료 쪽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했다가 가격을 그대로 넘겨서 넘기는 B2B 업체들. 이런 거는 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식당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다 그래도 그동안 외식 좀 하자. 그러면서 외식하려고 하는데 외식하게 되면은 다 보통 이제 이탈리아노 이런 거 막 이렇게 파스타 뭐 라구 뭐라고 하던데 그 이게 조그만 거 이거 여기다 치즈 들어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그쪽하고 안 친해가지고 저 뭐 완전히 한국 음식 모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뭐죠? 된장찌개 스타일이시고 우리 나치마님 나치마님 잘하시네요. 약간 김치찌개 스타일이어서 그냥 있는 걸로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다 수입해야 됩니다. 근데 수입해오는 업체들이 뭐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0% 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나오는데 시총이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런 회사가 나오면서 변하는 거는 실적 커버가 다 된다는 얘기죠. 게다가 B2B로 넘기면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 또 식자재 유통하는 회사들 이런 것들도 오른 거 그대로 그냥 다 넘기거든요. 프레시웨이죠. CJ 프레시웨이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도 다 오히려 이런 쪽에서 B2B는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인데 문제는 곡물 가격이겠죠. 이게 그냥 여기서 잠잠하느냐 네. 다시 튀느냐 예측을 할 수 없으니요. 근데 뭐. 저는 궁금한 게 그런 필수 소비재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장이 빠지는데 좀 견조한 정도지 얘가 막 이렇게 크게 오르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은 그런데 네. 얘네들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가격을 다 올리고 나중에 원재료가가 충분히 때. 안정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진짜의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쪽 오히려, 길게 봐야죠. 네, 오히려 근데 최근에 의외로 잘하고 있는 데는 현대기아차가 네. 인센티브가 줄었어요. 미국에서. 인센티브라는 건 뭐냐면 영업사원한테 주는 그 비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웃돈까지 얹혀서 팔린다. 이미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2분기까지는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그 의미 있을 것 같고 걱정은 이제 하반기에 과연
하반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8인치 웨이퍼의 적체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하반기에 확실하게 자동차 반도체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유지될 수 있을까? 이제는 물이 빠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자동차 업종에서. 네네. 미국에서 또 뭐 찐카로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굉장히 관심이에요. 네. 그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한국 자동차 잘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칭찬도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인센티브가 하락을 했나요? 미국에서? 네. 네. 2분기 인센티브를 보면은 네. 현대차, 기아 둘 다 비슷한 수준인데 전년 대비 한 7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직에게 주는 네. 그 인센티브를 줄였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한 대 팔면 2-300만 원씩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영업직원이 네. 노력을 안 해도 충분히 차가 팔리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굳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쪽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매장에 갔는데 인센티브 많이 받아 포드의 이 차를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고객 오늘 쭉 가든 저 이거 살래요. 현대 기아차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 아유 그렇죠. 공급자국이니까 현대 네. 기아차한테 네. 스폰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 어디 네. 차 타세요? 아 현대 기아차 차는 안 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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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우리 아, 네. 저기 각도기님은 네. 이런 얘기해도 되나? 아니 아닙니다. 네, 네. 안 할게요. 네, 네. 좀 낱낱이 이제 파고들을. 네, 네. 괜히 또 댓글 창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예예예. 예, 예. 그러네. 그럼 현대기아차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컨센서스도 약간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당장은 이제 반도체 풀리면은 실적이 일단 늘어나는 구간이 먼저 다가오겠죠. 수요 침체보다는. 그래서 오늘 한투에서 현대차, 기아 다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현대차는 2분기 영업이익을 2조 4,700억 전망했습니다.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고 컨센 대비해서도 14% 상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인센티브 절감 요인이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치인 6,200억 정도 기여를 했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분이 기여한 게 한 4,700억 정도. 그러니까 환율 상승과 인센티브 감소, 이게 2분기 실적이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기아차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물이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엔화가 미쳤네요. 네, 엔화가 지금 137엔이니까 이렇게 되면 950원이 100엔당 950엔 깨진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일본 여행 가면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거, 한국 국내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커피값도 네. 일본이 싸고 이 정도면. 네. 그러면 과연 그 도요타 자동차하고의 하반기 경쟁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제 돌파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도요타가 늦었는데 전기차 라인업이 꽤 북미 쪽에서 잘 치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000대? 3,500대? 가까이 한 6월 달에 팔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의 도요타가 늦었는데 이 정도까지 치고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한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기아 현대 기아차 그러니까 2위는 현대 기아차가 합산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절반 정도까지 금세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면 걱정이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들 메이커들 이제 다 이제 우리 쇼티지 반도체 쇼티지 개선됐어. 그리고 이제 다 하나씩 차들이 뚝뚝뚝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라인업 잘 대응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보니까 이게 기아차가 이번에 2조 1000억까지 나왔지 않나요? 컨센이요? 네, 컨센이. 컨센이 지금 오늘 나온 게 2조 2470억. 와, 그러면 기아사에 현대 말고 기아네요. 이 실적만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데 그게 움직이다가도 또 오늘도 보니까 계속 맞더라고요.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잘 발표해냈고 그때 잠깐 좀 강세 들어온다. 일단은 좀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불투명성을 생각하기에는. 그럼 요즘에 업종 중에 실적 전망치 상향되는 게 자동차 쪽은 네, 좀 자동차가 굉장히 큽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6월달 전기차 판매량 보면 현대가 3,900대 팔았는데 미국에서요. 네. 기아는 4,300대 팔았습니다.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팔았고 컨센 대비해서 현대차가 한 14% 상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아는 한 30% 정도 상회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뉴스 보면은 글로벌리 재고가 상당히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 중고차 가격 빠르게 빠진다는 얘기 제가 조금 들은 것 같은데 관련돼서 혹시 영향은 없을까요? 빠르게는 안 빠집니다. 빠르게는 지금, 아닌가요? 예, 보니까 6월달까지 하락은 하락인데 네. 절대 수치는 한 45%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고점에서 밀리긴 하죠. 만약에 이거 자동차 출하량들 쭉 개선된다 그러면 빨리 빠지겠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CPI는 이제 휘청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중요한 CPI 요인이니까. 네.
혹시 이제 저희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미국에 현지에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혹시 미국에 계시는 분 있으면 현지 최근에 중고차 시장 분위기 어떤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대가 지금 시간대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시간대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나 네. 계시면 아니면 뭐 친척이 계신다던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죠. 예. 예. 혹시 뭐 친구가 계신다던가 한번 분위기 좀 들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이제 이번 주에 사실은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수요일 날 있는 네. 한국은행의 금통위 네. 또 그날 있을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의 근데 지금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뭐 외국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죠 지금? 네, 일단 거의 국내나 외국계나 다 50bp 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이제 예상을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50bp 인상에서 1.75에서 2.25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뭐 이건 다 비슷한데 이후에 한 4번 정도 더 25bp씩 더 올려서 내년 1월에는 금리가 3.25%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OA 좀 세게 보네요. 지금 뭐 사실 금리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네. 아 하세요 어때요? 네. 하려고 꺼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네. 언제 하시나 이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그 금통위가 사실 50bp 인상이 그 제가 알기로는 50bp를 내린 적은 있지만 한국은행이 역사적으로 50bp를 올린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가 될 수 있는데 뭐 워낙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빅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 대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만 여기에서 좀 동떨어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지금 1,300원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현재 1,307원입니다. 1,307원 넘어가는 네. 이유도 결국은 이번에 우리가 50bp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7월 말에 75bp 인상이 FF 선물 시장 보게 되면 확률이 100%예요. 네. 한 3% 정도 되죠. 근데 7%가 1%. 그렇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75bp 인상을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얘기하는데 100bp는 뭐 몬스터 스텝이냐, 그레이트 스텝이냐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7월 말에 미국이 75bp 인상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50bp를 해도 25bp가 이제 상당 그렇죠. 기준 역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관심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단이 어디냐? 요건데 이제 우리 아치판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BOA는 한 3.25 정도 지금 보는 것 같고 국내에 있는 시장 참가자들 전체적인 약간 컨센은 3% 정도 네. 정도인데 뭐 미국이 생각보다 좀 더 인상을 네. 한다면 우리도 조금 끌려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9월 달에 미국에서 50bp라면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음 달에 25bp를 한번 또 한다고 해도 네. 그러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한국 시장의 약세가 무엇 때문일까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잘하면 이번에 50bp 외에 다음번에 있는 금통위에서도 50bp 올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네. 솔직히 3%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주식의 메리트가 과연 이런 경기 침체까지 나온다는데 인겠느냐가 지금 가장 큰 핵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주식도 운용하고 채권도 운용해서 양쪽 시장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배분을 하는 형태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채권 쪽을 보면 채권이 그러니까 등급이 뭐 예를 들면 AA급 뭐 보험사 이런 애들이 네. 후순위로 발행하면 얼마 전에 발행했던 한화생명의 후순위 채권이 10년 만기인데 5년 뒤에는 콜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실상 만기는 5년짜리인데 네. 5.3%에 발행됐어요. 그 정도구나. AA급인데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은행권의 후순위나 뭐 신종자본증권 이런 것들도 5%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기업들이 망할 가능성은 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쪽에서 5%대의 확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말씀했던 것처럼 주식 쪽에서 지금 변동성 큰 장에서 손이 나가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드는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보니까 또 강남 PB 분들은 요즘 그 한전채 구하기가 열일하고 있다면서요. 이거 지금 4%대? 실화입니까? 그렇죠. 네. 4.25인가 뭐 4. 몇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서 물량만 나오면 그냥 지들끼리 슉 하고 다 챙겨놓는데요. 그럴 정도면 뭐 솔직히 저희도 이 정도 빠진 가격대에서 배당만 생각해도
뭐 5% 4%대 5%대 찾으면 열려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거를 마다하고 그러니까 좀 큰 손분들은 거기다 올인하고 있고 꼭 이거 나오면은 연락해줘요 김 부장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좀 어디 있나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안전한 4% 시달리면서 주식시장의 배당까지 생각하면서 나오는 이게 안전마진이고 많이 빠졌고 시세 차이까지 생각했었을 때 변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쪽을 선호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침마님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확실한 최근에... 4%와 그래도 조금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한 10%. 근데 왜냐면 사실 주식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그럼요. 기대 수익률은 또 사실 많이 높아졌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역사적인 주식의 평균 기대 수익률이 뭐 6, 7%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급락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이상 될 거거든요. 그거를 근데 현재 채권 금리 시장도 반영을 해서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상황이 암울하니까 과연 이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안전하게 4, 5%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지금 안 그래도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뭐 당장 그 5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후순위채를 제외하고도 당장 한 3개월 정도 만기로 짧은 뭐 전단채 같은 것만 해도 3.5% 금리가 나옵니다. A2 정도 등급으로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채권 시장의 매력이 커지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처럼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뭐 주식과 채권의 시장에 따라서 좀 배분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 편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자산을 뭐 주식에 넣었다가 채권에 넣었다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각도기님 직접 고객들 자금도 이렇게 하니까 최근에 뭐 약간 거액 자산가들은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주식 쪽 비중 좀 줄이고 차라리 채권 하겠다 뭐 이런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 저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꾸 채권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 자금은 지금 사실 더 잘 아시잖아요. 지옥문 막 빠져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 법인들은 채권했던 사람들 지금 다 뒤졌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채권형 펀드 보시면 알겠지만 연초 대비 YTD로 손실률이 어마무시해요. 채권에서 본 적이 없는 손실이 나오거든. 8% 막 9% 맞아요. 이런 손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는 법인들은 단기로 돌리겠다. 뭐 한 3개월 안짝으로만 돌리겠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개인분들은 오히려 채권금리가 높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문의는 많은데 전 입장에서는 급할 거 없다. 천천히 가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연말에 금리 꼭지를 보고 결정해 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특별히 미국은 더 그렇고 네네. 한국은 오히려 시중금리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여유 있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어쨌든 주식하고 채권 상반기 다 망가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채권은 그래도 약간 확정된 수익이 지금 생긴 거고 주식은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옛날에는 그 티나였나요? 네. There is no alternative. 뭐 네.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래서 주식시장에 먼저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5%, 4%대 채권이 먼저 대안이 있으니까 어쨌든 채권 시장이 뭔가 좀 안정되고 금리가 좀 어느 정도 내려와야 그 다음 순서가 주식시장의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저희끼리 좀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치파님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다 못 들어서 이번 주 일정은 보셔야 돼요. 아 이번 주 일정 볼까요? 네, 네. 이번 주 일정만 너무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말씀 좀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화요일 날 오펙 보고서가 있고요. 13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한국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달 CPI와 근원 CPI가 있어서 이제 예상치가 지금 8.8%, 근원은 5.7%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페드의 베이지북과 바이든의 중동 순방도 있습니다. 여기서 빈살만과의 면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일에는 6월 PPI가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 13일이 빅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오전부터 저녁 날밤 새는 날까지 미국의 13일까지 한국의 13일부터 아주 빅데이입니다. 그러게요. 13일이 네. 금요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